홍진영의 네네. 닮은 점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점입니까? 우리 마다나는 1958년 8월생이고요. 그리고 홍진영 씨는 1985년생입니다. 맞죠? 58을 거꾸로 해보세요. 85년생 정확히 떨어집니다. 네.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리고요, 홍진영 씨는 모 프로그램에 안나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안나 끝자가 나지요. 네네. 마돈나 끝자는 뭡니까? 나. 자, 와, 정말 새롭게 칩니다. 자, 그리고 마돈나는 6월에 발표를 했는데 네. 약 1억 달러를 벌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마돈나가. 우리 홍진영 씨도 1억을 빌려달라는 지인과 단번에 인연을 끊었대요. 결단력 있네. 그 빌려달라는 사람이 붐 씨였다면서요. 아, 그러지 마요. 네, 그러지 마요. 김현철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점수를 좀 많이 주긴 했습니다만 사실 좀 아쉬운 게 마돈나가 안 보였어요. 사실은 마돈나가 보여야 되거든요. 네. 이를테면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셀린 디온을 예를 들어 셀린 디온 My Heart Will Go On 하이라이트를 보여줄게요. 사실 그 사람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이거 100번 봐. You're here, that's not it. 윤복희예요, 윤복희예요. And I know. 윤복희예요, 윤복희예요. And I know. 대마허랭코. 아니, 마돈나가 보이지 않았다는 건 칭찬인 것 같아요. 아니죠, 네. 이거는 Face of Fun이다 너냐. 아니,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마돈나님의 느낌을 조금 살리려고 네네. 그 액센트를 조금 줬어요. 그게 거슬렸어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6점이에요. 저는 지금 거슬린 거죠. 나오자마자 코를 네. 너무 써가지고 네. 저희 아자아자 애청자분들 가운데 많은 분이 홍진영 씨를 굉장히 좋아하고 팬이 네. 많습니다. 특히 대부도 포도마을의 김용우 씨, 대원우수 1번의 전희종 씨 이런 분들이 정말 홍진영 씨 팬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딱 나오시자마자 홍진영 그래서 저는 25점 바로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좀 하나 더 얹인다면 네. 개인기 같은 거 있잖아요. 위트센스 유머나 뭐 그렇죠, 살짝 그렇죠. 얹인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사실 뭐 이렇게 하나씩 더 보여주는 거 굉장히 네네. 좋은 거죠. 좀 호기심 생기는데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안성댁 프란체스카의 안성댁 선배님을 성급하게 땡겨요. 호기심이 네네. 좋아 좋아. 어느 준비됐어요? 잘해야 돼요. 이봐 지금 뭐하는 시츄에이션이 나 지금 기분 너무 바라바바바바바 이봐 지금 뭐하는 시츄에이션이야 나 지금 기분 너무 바라바바바바바 아직 아무도 지금 점수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요. 목소리가 약해요. 개그를 해야지. 네. 이렇게 끼를 부리는 거는 우리 이 개그맨들 사이에 굳어 있어서 그래요. 한 개 더 갈까요? 네. 하나 더 있어요? 휴대폰 진동 엘사. 네네. 진동 소리.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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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사 말고 엘사. 디테일 좋아합니다. 엘사 진동 소리 갈게요. 좋아 좋아.
음. 정재.